먼저 본인 소개와 데이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블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채현이라고 합니다. 데이블은 개인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개인화 플랫폼이라 하면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는 이제 미디어사, 뭐 언론사가 되겠죠.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데 가보시면 그 기사 페이지 하단에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기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유심히 봤는지, 얼마나 다양한 기사를 봤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저희가 AI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영역에서 이제 사람마다 다른 개인화된 맞춤 뉴스를 제공을 해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광고를 넣어서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한국 외에도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 등등등 아시아 10개 국가에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연매출 한 33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네, 지금 인원은 한 140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유텍스트라는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미디어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가 그렇게 막 성장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 뉴스를 보기보다는 사실 봐야 될게 너무 많잖아요. 페북, 인스타도 이제 지나갔고, 뭐 숏폼 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트래픽을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야, 그럼 우리가 직접 컨텐츠를 잘 만들면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컨텐츠를 잘 만드는 회사는 아니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AI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이 있고, 그건 이제 한 3년, 5년 뒤에 먼 미래의 꿈이고, 그 중간 단계에서 그러면 첫 번째 스텝으로 뭘 할까를 고민을 했고, 요즘은 다들 비디오라는 걸 많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디오로 컨텐츠를 소비를 하니, 그 비디오를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 거기에 이미지를 넣어서 텍스트 미디어형 컨텐츠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요. 요거의 핵심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비디오를, 뭐 요즘 정보성 컨텐츠들도 다 비디오로 만들어지니까 원하는 컨텐츠가 8분에 있어. 그러면 그 8분까지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좀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보성 컨텐츠들을 잘 모아서 텍스트로 바꿔주면 검색도 잘 되고 스크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좀더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유텍스트라는 페이지에서 클릭을 하면 다시 유튜브 동영상으로 연결이 돼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동영상을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유튜버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 내가 만든 그 컨텐츠, 비디오 컨텐츠로 저희가 이제 거기에 광고를 넣어서 유튜버들에게 수익도 배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는 사용자 새로운 유입 채널 창구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유튜버도 윈, 그다음에 사용자도 윈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앞서 소개해주신 데이블과 유텍스트 모두 빅데이터와 AI 분야의 기술이 중요하게 적용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컴퓨터공학 과학 산업에서 AI의 역할과 중요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 제가 인식하고 있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이제 빅데이터란 용어가 막 뜨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빅데이터는 누구나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AI도 그런 길을 걷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막연하게 좀 쓰기 어려운 그런 저기 높은 난이도에 있는 기술처럼 보이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AI는 당연하게 컴퓨터 공학도들이, 개발자들이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커머디티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전히 이제 그 완성도가 100%라고 하면 이제 95%에서 96, 97, 98 이렇게 1%씩 올리는 건 이제 연구의 레벨로 남겨두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80%, 90% AI를 통해서 만드는 그런 품질을 가지고 요걸 가져다가 서비스로 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는 그냥 모두가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즘 AI 분야의 개발자 채용은 대부분 석 박사, 졸업생들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사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주류 산업인
AI 말고 다른 분야로 진출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질문이 좀, 일단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는, AI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AI로 서비스를 만들려면 결국은 다른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빅데이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뭐, 대표적인 AI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요? 뭐, 구글 포토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뭐, 들어가면 사람 얼굴도 분류를 해주고, 이게 자동차인지, 고양인지, 개인지도 분류해주고, 정말 AI가 정말 빡세게 들어간, 네, 그런 서비스예요. 근데 그 AI가 들어간 것만으로 서비스가 되진 않잖아요. 그걸 사용자에게 그 포토를 보여주기 위한 프론트엔드도 필요하고, 뒷단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백엔드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앱이면 모바일 앱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서 AI는 하나의 분야인 거고, 요거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적성의 AI가 아닌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분야를 선택을 하셔도 된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학원을 꼭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100이라면 96, 97, 98 이렇게 1%씩 올려, 어느 수준을 딱 넘어가서 그 1%씩 올려 나가는 건 이제 연구의 영역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한 80%, 90% 되는 데까지 다가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누군가는 또 어려운 기술들을 좀더 쓰기 쉽게 만들어 놓고, 더 쓰기 쉽게 설명을 해 놓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되면 사실은 굳이 그 소타라고 하죠. 그 최신 기술들을 몰라도,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을 가져다 쓸 정도까지만 이제 학습이 되면 충분히 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AI를 활용한 서비스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워낙 온라인이나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좀 연구나 뭐 서비스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적어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어서 연구에 지장을 받거나 활용하는 데 지장을 받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은 가면 물론 이제 최신 기술을 좀더 쉽게, 좀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포항공과대학 컴퓨터공학 석사과정뿐만 아니라 그 SK나 네이버와 같은 좋은 기업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원 진학과 취업에 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뭐 아까 한 얘기랑 되게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대학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원을 안 가도 된다 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대학원생들이 보면 약간 뭐라고 할것 같은데, 대학원은 연구의 체질이 맞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연구라고 하면 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들이죠. 답이 없는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해서 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내고, 남들이 쌓아놨던 지식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가서 요거 하나 더 발견해내는 그런 작업이에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고, 그다음에 열심히 한다고 답이 무조건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연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해낸, 내가 만든 기술이 또한 10년, 20년 뒤에 뭔가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 적성이 연구인가를, 대학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보다 내 적성이 연구에 맞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보통 이제 요즘은 학부생들한테도 연구 참여나 이런 기회를 주니까 한번 이렇게 대학원 한번 이렇게 기웃기웃 하면서 보다가 한번 이렇게 뭐 6개월 동안 한 학기 정도 참여를 해보고, 아, 나는 적성이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러면 대학원을 가고, 그다음에 그때도 좀 걱정이 되면 일단 석사를 먼저 한번 해보고, 아, 이 길이 아니었어. 그러면 다시 이렇게 업계로 나온다던가 하면 될것 같고, 그 길이 맞으면 이제 통합이나 박사과정을 거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연구라는 건 대부분 아무리 빨라도 10년, 20년 뒤에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거를 개발하는, 연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더 즉각적으로 내가 만든 뭐 앱, 서비스 이런 것들이 뭔가 사람들이 쓰이는 걸 좋아해. 그다음에 긴 호흡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만든 거, 짧게 한 일주일 만든 걸로 어떤 피처가 추가되고 이런 거를 더 선호한다면 그냥 뭐 회사라든가 아니면 스타트업에 가서 바로 일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혹은 연구가 적성에 안 맞는 사람들도 대학원을 가면 굉장히 불안하고요. 아, 불행하고요. 그런 사람들도 바로 회사로 와서 뭔가 본인이 만들어내는 가치로 사람들에게 뭔가 기여를 하는 그런 게 모두에게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한 이력들과 함께 대표님께서는 지금 창업을 통해 한 회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 성균관 대학교에도 이제 막 창업을 했거나 준비 중인 학생들이 꽤 있는데 창업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처음으로 창업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고생스러운 길이라 다시 한번 경고를 깔고 갑니다. 고생스럽다, 힘들다. 창업을 할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크게 한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같이 하는 팀 멤버, 두 번째는 어떤 걸할 거냐 아이템, 그리고 세 번째는 돈.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검증이 되고 경험이 검증이 되거나 역량이 검증이 되고 혹은 어떤 프로토타입 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특히나 요즘 같이 약간 돈이 많이 풀려는 시대에 자금은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돈이 3순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템도 사실 저도 그렇고 주변에 스타트업 하신 분들을 보면 한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이 3년 전, 5년 전 아이템이랑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은 사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바뀌어야 해요. 내가 그때 처음 선택한 아이템이 무조건 옳다는 보장도 없고 시장 환경에 따라 아이템이 틀려 줘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이템도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팀 멤버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창업을 할 공동 창업자. 그래서 일단은 서로 기본적으로 역량이 뛰어나야 되는 건 제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일 못하는 사람이랑 하면 망하니까. 기본적으로 역량이 뛰어나다는 가정하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항상 좋을 수 없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바닥을 찍는 때가 와요. 정말 그 바닥을 찍는 있는 상황에서 정말 모두가 힘들어할 때 그때 이제 이 탓이네 내 탓이네 하지 않고 그래도 웃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좀더 해보자 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공동 창업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할수 있는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창업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좀덜 힘들고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좀 데이블로 돌아와서 데이블이라는 회사의 문화와 복지, 그리고 데이블만의 강점 등에 대해서 PR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 복지. 그렇죠. 지금은 약간 코로나라 좀 애매해지긴 했는데, 원래는 주 2회 재택근무를 허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풀 재택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 외에도 근무제도도 유연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11시부터 4시까지 코어 근무 타임만 지키면 앞으로 7시부터 4시에 근무를 해도 되고, 11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해도 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비더 엑스퍼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반기 60만 원을 자기개발 비용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뭔가 목표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거나, 혹은 동료들에게 고마운 거를 표현할 수 있는 피어 보너스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3년이 지나면 이제 리프레시 휴가와 이제 지원금을 지급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은 비슷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서는. 그리고 일 외에 다른 거에 좀 시간과 우리 리소스를 서로 뺏지 말자라는 문화도 좀 가져가고 있고요. 데이블만의 강점은 직원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야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되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사실 그거를 원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일 외에 삶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뭔가 뭐 필요한 경우에 야근을 할 수도 있죠. 뭐한 달에 한두 번 당연히 필요하다면 야근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야근이 되게 정례화되거나 그런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 이 말을 듣고 데이블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도 생겨날 것 같고, 또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이미 있었을 텐데,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인재상이 궁금한데, 채용 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수 있는 사람. 뭐가 문제인지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요. 생각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기가 막히게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합리적이긴 해요. 이게 왜안 되는지. 근데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계속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 건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아 이건 이래서 안 돼요라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아 그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결국은 풀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성향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면접 때도 좀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프트웨어라는 전공을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의 매력은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는 거를 직접 구현해서 실체화시킬 수 있다,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 걸 뚝딱뚝딱 만들어서 뭐좀더 편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예전에 안 되던 걸 되게 만든다던가, 혹은 그거를 나 혼자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쓸수 있게 만든다던가 하는 게 가능한 그런 도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공을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셨고, 이런 소프트웨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